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란 건 수학적 개념이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요. 어떤 문자 혹은 숫자가 특정한 값을 만족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누가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환경이나 장소나 상황은 다 달랐지만 마치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는 이 기록자인 누가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에게 마치 사랑은 이러한 방정식으로 성립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듯합니다. 자, 먼저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이 영생의 길이 있음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묻죠. 율법학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율법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로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이것대로 삶으로 실천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율법학자는 나름의 관점이나 어떤 식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도 했을 거고요. 심지어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것을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은 대로 또 이해하고 느낀 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가 알고 이해하고 가르친 대로 너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제대로 한방 먹은 율법학자가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대답 대신에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생겨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데 뭐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구원해서 극진히 치료하고 또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또 한 번 되물으십니다. 이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에는요, 그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보여줍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눈높이에 어울리는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인정했던, 나를 기준으로 나 중심의 사고관을 가진 이 율법학자는 결국 그가 읽고 이해했던 그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고 결국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이웃이 되어줘야 함을 알면서도 이것을 외면하며 살았던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소위 말해 착각했던 그의 이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립니다. 자, 율법학자의 태도 마냥 비난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좀 아려오는데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보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뭐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서,
어떤 뭐 지적 수준이나 어떤 뭐 물질적인 뭐 수준이 달라서 뭐 혹은 그냥 뭐 나랑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 이웃을 배척해야 배척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명분이 우리 안에 그야말로 즐비합니다. 헌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은요. 이웃 사랑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무엇을 과연 배웠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차별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향해 이웃을 향해 베푼 그 사랑은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 기꺼이 내가 먼저 이웃이 되기를 결심한 모습입니다. 영생의 길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은 차별도, 외면도, 비교도, 또 전통이나 다른 어떤 이유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상반된 모습이 에피소드에 등장합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겠다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대접할 준비는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손님 대접에 여기저기 분주한 이 마르다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청하죠. 이 마리아가 저를 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만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문화적인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음식을 만들고 뭐 집안일을 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여성들의 몫이라고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뭐 배우거나 뭐 읽고 듣고 이런 일은 여성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르다의 요청이 어찌 보면 당시 통념으로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모습이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감싸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편성을 또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에피소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웃사랑만큼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저 맡은 본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당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한 이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요, 지금도 우리 삶에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예배 이 사이에 갈등을 할 때가 많이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논쟁으로 이 사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봉사의 완성도를 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와 말씀을 먼저 집중하고 봉사는 망쳐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로 좀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어떤 뭐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마르다의 마음이 산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허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돈 또 그에 따른 영적인 산만함과 연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마리아가 뭐 언니를 안 도와줘서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산만함은 실패한 예배로 귀결이 됩니다. 자, 반대로 같은 시간 내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섬기는 것은요, 더욱더 값진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자세를 통해서 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내 마음과 영혼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는 앞선 율법학자의 이 이야기와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율법학자가 영생의 길을 율법에 적힌 대로 이야기할 때 이웃사람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이 율법학자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지만 영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요, 분주하고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모아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그분께 집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때론 나를 분주하게 만든다 해도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찾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이해한 것으로, 집중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삶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